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승부처에서 적중이 꽤 많이 나왔어요. A급 승부가 3개, 메인 승부가 2개, 적중이 승부처에서 나와가지고 좀 그런대로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이, 주력 한 방이 아쉽게 삑사리가 자꾸 나고, 방어 꼭 1, 3착으로 들어오면서 방어, 그 다음에 완짱으로 때려놨는데 또 동착이 됐어요. 그래갖고 쌍복 삼쌍까지 또 다 반통이 났었죠. 자, 아무튼 오늘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였습니다. 제주 경마 1번 무적거함을 놓고 하나 찍어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8번 라라신이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팔렸죠. 7번 파워 리더, 7번 파워 리더, 7번, 1번, 5번 이렇게 들어왔죠. 상승식은 29.2배, 복승식 9배짜리였습니다. 복승식 9.1배, 거기에 삼복승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28.9배, 빨갱이들 대끼리 준대끼리들이 뭐 다 부러졌으니까 첫 번째 승부처였고, 바로 다음이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연타로 첫 번째 메인 노리는 아나짜리가 하나 있다. 3번마 역대 불패는 완전히 꺾고, 현장에서 4번 청마여제가 많이 팔렸어요. 5번 엘리트 이런 놈들. 자, 우리의 대가리가 뭐예요? 10번마 무비공이었죠. 이성민이 취입으로 하나 날라온다. 10번, 5번, 7번. 10.5배짜리였습니다. 10.5배. 복승식은 6.2배고요. 삼복승이 11.9배. 자, 다음은 연타 또 적중이죠. 부산 이경주. 7번 원더풀 피버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2번 하이위너가 대가리 팔리고, 5번 머제스틱 댄서가 대길이었죠. 아나짜리 7번마 원더풀 피버를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준대길이었죠. 4.5배 배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식은 9.9배였고요. 2번 7번. 자, 연타로 또 부산 A급 승부 3경주였어요. 1번마 네버 기브업이 대가리 팔리고, 뭐 4번마 영광의 크레스, 8번마 영광의 프린스, 하나는 클래스. 자, 이런 마필들이 다 팔렸습니다. 자,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 11번 크리솔 시에라가 대가리다. 11번 크리솔 시에라를 놓고 3번 맥스 더 캣, 11번 3번 17.4배짜리, 삼복승 8번 영광의 프린스가 붙어오면서 삼복승은 14.3배가 나왔죠. 자, 뭐 승부처가 계속 적중에 들어가고 있고요. 자, 다음 부산 사경주가 또 메인 승부였죠. 아, 이게 동착이 나왔어요. 이게 상한가 한방 들어왔는데,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9번마 뱅뱅뱅, 거기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6번마 딴봉퀸이었습니다. 딴봉퀸. 6번 9번, 6번 9번 완짱으로 때려놓고 끝났다 그랬는데, 야, 나중에 사진 판정 해가지고 동착이 나왔습니다. 2, 3착이. 그래서 쌍식은 7.1배고요. 삼복이 11배, 삼쌍승이 30.3배.
전부 반으로 잘린 배당입니다. 안 그랬으면 삼상 60배, 삼복 22배, 복승식도 9배짜리 완장 상한가였는데. 야, 이렇게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튼. 자, 메인 승부. 완장에 삼복까지 또 삼상까지 붙여 먹었고요. 메인 한 방. 자, 다음 제주 칠경주였습니다. 요거는 또 중고배당이 하나 걸렸죠. 2번마 역발산, 3번마 금란지교, 4번 낭만세상이 또 이빠이 바람이 불었어요. 자, 조철의 아나짜리 대가리, 6번마 시긴트가 딱 걸렸다. 제가 요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가 이빠이 바람 부는데 6번을 대가리로 갔죠. 6번 시긴트 놓고 8번 탐나의 힘 쌍식이 뒤집혔어요. 51배. 복승식도 30.3배. 뭐 바치기라도 푸른 배당이 나왔습니다. 30.3배. 제주 7. 그 다음에 제주 마지막 8경주. 제가 찍어 먹기, 때리고 바치기로 끝낸다 그랬죠. 바로 8경주 9번 미래명장, 3번 선봉대. 선봉대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을 드렸습니다. 3번, 9번에 빨갱이들 나머지 한 서너 구멍 또 있었죠. 싹 잡아 꺾고 14배짜리 하나 바쳤어요. 8번, 백두산. 3번, 9번, 3번, 8번. 자, A급 승부. 짜릿하게 먹었죠. 쌍식이 뒤집혀갖고 13.6배나 나왔습니다. 복승식은 3.6배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에서 다적중이 나와가지고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토요경마도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과천 3, 4, 8, 10, 11, 제주는 1,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세 개입니다.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벌써 많은 분들이 경주 끝나고 입금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주 당일에는 조금 혼잡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 있죠. 2번마 국대파이터입니다. 직전 경주 안 팔렸죠. 인기 7, 8위 정도 됐나요? 아, 인기 7위. 자, 국대파이터는 상대를 잘 만났죠. 직전 경주는 배당으로 들어왔지만 대가리에 붙여서 20.6배였습니다. 인기 7위짜리였는데. 자, 이번 경주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마체는 좀 왜소하지만 447kg. 뭐 체중이 좀 플러스가 되면 좀 좋겠고요. 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냅다 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뭐 박태종 기수 충분하게 뱅받고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2번마 국대 파이터는 대가리다. 자, 요 놈을 놓고 승부처로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4번마 원더풀 시킹입니다. 얘가 아마 빵꾸가 날 겁니다. 어쩌면 얘가 대가리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4번은 원더풀 시킹. 자,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 기대감을 부풀리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4전 만에 드디어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 경주 내용이 이빠이 최적정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3경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제가 오픈을 했죠. 찍어먹기 승부로 오픈을 합니다. 자, 요거는 10장만 갖다 때려도. 자, 2번 국대파이터를 놓고요.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 팔, 얘가 대가리 같나요? 아무튼, 대가리로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4번 원더풀 시킹이. 요 놈을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자, 2번 국대를 놓고, 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여기에다가 완짱으로, 시원하게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뭐 떨어지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과천 4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죠. 오늘 과천 경마 찍어 먹기 승부가 꽤 많습니다. 축은 있는데 후차권이 난해한 경주들이 많아요. 자, 이번 4경주 5번말 럭키파티죠. 5번말 럭키파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말 럭키파티. 그런데 제가 요 위에다가 6번말 미래타워를 잘못 써놓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레이스 포인트를 올려놓은 겁니다. 6번마 미래타워가 제가 끝걸음이 좀 그닥 마음에 안 든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사전 인기도를 보면 아마 내일 최저배당이 5번 럭키파티하고 6번 미래타워하고 두 놈이 대끼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자, 2억 기수가 탔고 선행출하이고 해서 더더욱 많이 팔려나갈 것 같은데 직전 경주도 기실 따지고 보면 끝걸음에 별로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빠이 조지고 3착이에요. 자, 2여기가 타고 좀더 팔릴 것 같은데 6번마 미래타워를 결론적으로 불안하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건 세영이가 두 마리 다 타봤죠? 세영이가 두 마리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 열로 갔어요. 부담 중량이 있어도. 24주에서 조금 서운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억이든 뭐 잘 타는 기수니까. 자, 문세영이는 열로 남짝 올라갔다. 당연히 5번 럭키파티를 노려야 되는 경주고요. 6번마 미래타워가 대길인데 선행은 일단 출하이에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선행 나갈 수도 있습니다. 5번 럭키파티. 거기 외곽에 10번마 시티킹도 선행이고 5번 럭키파티의 순발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6번마 미래타워의 전개가 조금 불투명해 보인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인데요.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은요. 5번마 럭키파워를 파티를 놓고 하나짜리. 자, 6번 미래타워는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고 여기에 붙여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번 때리겠습니다. 6번만 꺾어져 준다면
이건 뭐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자, 예측권 20장 때리는 찍어먹기 승부. 5번 럭키 파티는 세게 보는데 6번 미래타워는 좀 들들하게 본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죠. 아,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잘안 되네요. 자, 8경주입니다. 아, 요점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현장에서 다 함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자, 4번마 퓨리오사가 대가리입니다. 얘가 대가리인데, 자, 오늘 세컨 메인,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반짠데 가자, 벤치한데 가자. 자, 4번 퓨리오사를 결론적으로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번 퓨리오사. 임기현이, 문세영이 162수를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또 임기현이가 타고 인기 대가리 팔렸죠. 저희는 장철의 6번마 위너블루를 놓고 때렸는데, 야, 그거 참. 화이트 참도 마번이 있었는데, 이 9번마 AP 파텍이 또 들어옵니다. 이현종이. 새끼는 꼭 이럴 때 고춧가루를 뿌려요. 참나 환장하지. 때릴 때는 못 들어오고. 자, 이 4번마 퓨리오사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임기현이가 선행 가서 아주 쥐어 뜯었습니다. 자, 물론 1800에서 16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일견 선행받고 한 바퀴 뺑돌것 같죠? 4번마 퓨리오사. 자, 여기서 선행 가기가 난감합니다. 1번 아르고리치 있죠? 얘도 빠릅니다. 자, 2번 지모션도 빨라요. 얘도 맘만 먹으면 밀고 나가면 선행이죠. 외곽에 9번 탱자. 이놈도 외곽에서 얘는 좀 끌리는 놈이기 때문에 무빙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놈이 또 9번마 탱자고, 이래저래 뭐 10번마 논스톱 썬더도 순발력이 좀 있는 놈이고. 자, 이래저래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4번마 퓨리오사라는 마필이 저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조금 과도한 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천하의 문세영이가 탔어도 불안한 인기 1위라 이거죠. 4번마 퓨리오사가.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이거는 퓨리오사가 아니고요. 자, 이게 2군 올라갈 놈입니다. 1군까지는 몰라도 2군까지는 분명히 갈 놈인데. 자,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뭐, 4번 퓨리오사도 마번에 있지만, 요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아,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 왜안 나오나? 자, 혼합 3군의 1200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과천경마는요, 그렇게 큰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는 별로 없어요. 제주 경마에서 좀 때려 먹어야 되는데,
과천경마는 좀 따박따박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과천 10경주가 오늘 세 번째 마무리 메인승부인데요. 세 번째 메인승부다. 보시다시피 7번 영웅부활이 대가리로 팔리고 나머지도 배당판이 걸레예요. 뭐, 아, 이놈 저놈이 많이 팔렸습니다. 자, 그럼 7번마 영웅부활은 어떨 것이냐? 이것도 좀 부릉뜨게 불안한 인기일이 같이 보이지만 뭐 3km 감량에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가리 꽂아달라는 얘기죠. 승군전인데 덕분에 3km 감량에 웨스트코스트 자마 박남성 마주 거죠. 자, 영웅부활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은 앞선 능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요. 잠재력이 분명히 더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영웅 부활. 자, 요놈은 현장에서 좀붕떠 있어도 그러면 땡큐 하시고, 자, 7번마 영웅 부활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완짱으로 갔다 힘을 주고 때리는 한 마리.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라 그랬죠. 뭐999 백판 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완짱을 때리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걷어내는 게 조철의 임무죠. 한 방짜리 때리고 배당판 보고요.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만 딱 보낼 예정입니다. 자, 7번 영웅부활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지 현장 예상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찍어 먹기죠.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마지막 11경주 2등급이고요. 자, 이건 2000m. 경주거리 변수가 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이렇게 뛰든 저렇게 뛰든 7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대가리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별로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도 않는다. 선행 가서는 좀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가니까 의외로 걸음이 좀더 나왔다. 문세영이 잘 알아서 캐치를 하겠죠. 자, 7번 나올 스나이퍼. 뭐 어디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다는 거. 요거 하나 흠잡을 내용인데 편하게 앞에서 전개를 하면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3km. 뭐 이제 4살짜리인데 58km 한번 짊어지고 뛰어야죠. 자, 7번 나올 스나이퍼는 대가리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경주. 자, 찍어먹기 경주인데요. 7번 나올 스나이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7번 나올 스나이퍼를 대가리로 놓고. 자, 문제는 이 4번만 럭키선이에요. 임기원이. 역시나 럭키선이라는 마필도 3군 승군전에서 곧바로 들이댈 만큼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코리안 더비에도 나갔었고. 하지만
절봉경주 명색이 승군전인데, 자, 요 마필은 잘해야 바치기만 가고, 노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마지막 경주, 제가 예측권 10장이라고 해놨는데, 마지막 경주도 야물딱지게 찍어 먹고 가야, 그 다음날 경주 경마하기가 상당히 쉽죠. 자, 마지막 11경주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다섯 개 경주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제주 경마 1경주, 4경주, 5경주가 들어갑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부터 조철 실시간 경마라는 라이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오픈을 해놨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갖고 접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 검색어에 치면 나오죠.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좋아요를,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구독과 옆에 노란 종 모양의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한번 종까지 쳐줘야지. 노란 종 모양을 클릭을 해주셔야 알림 설정까지 되는 겁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매주 주말 오전 10시에 오픈을 합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실시간 경마. 꼭 입력해 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서두르실 이유가 없죠. 또 우리 일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이면 하루 전에 가능하면 좀 입금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뭐 사모님이 옆에 계시든지 또 사장님이 옆에 계시든지 해서 곤란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혼자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상당히 내일 아침에 편리할 것 같다. 또 저희를 도와주는 것도 되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간단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제주 1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인데요. 자,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9번마 한백 여왕.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으러 들어가는데요. 자, 제주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다. 찍어 먹기 승부다. 9번 한백여왕, 집중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원유일 기수. 자, 박제희에서 원유일이로 바뀌었는데,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8전 동안 성적 나왔던 게 4번이, 요새 근래 4번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9번 한백여왕입니다. 9번 한백여왕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들 또싹 꺾어야죠. 불안한 인기마필 꺾고 노리는 놈한 놈. 자, 요런 거 조철이 참 좋아하는 경주들인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빠따 좋으신 분들은 요런 승부처를 즐겨 드리시죠. 들이대죠, 요런 승부를. 자, 예측권 10장으로
완장으로 하나 걸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9번망 함백여왕을 놓고 실전 배팅 갔다 시절이 바릅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 찍어먹기 한방 예술로 한방 갖다 붙일 테니까 자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죠 4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먼저 4경주 메인 승부 갑니다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요 위에 박성광의 천문신동 대가리 팔리는 놈입니다. 58km까지 직전 경주 들어오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쥐어짰죠. 인기 대가리 팔리고 결국은 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기름 나올 정도로 짜댔다. 박성광이. 평소에 제가 박성광이를 요새 조금 추천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좀 화이팅을 좀 해야죠. 그래도 제주에서는 땋기순데. 자, 5번마 천문신동. 부담 중량이 60kg입니다. 이게 대가리로 팔려요. 이거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5번 천문신동이 대가리를 팔리는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첫 번째 메인 큼직하게 예측권 20장 상한가. 이건 그냥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 상한가. 5번 천문신동은 부러지거나 잘해야 받치기 막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에 좀 눈여겨볼 마필 중에 하나는 바로 1번마 비천도예가 경주 전계도 1번 게이트에서 좋고 뭐 기본 능력은 당연히 천문신동이 더 세죠.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건 좋아진 1번마 비천도예 거기에 조철의 딸라박스 한방 현장에서 아마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갈 겁니다. 달러박스에 붙여서 1번. 비천도의 한 방. 5번 천문신동은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 요쪽,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중요합니다. 자, 5번마 천문신동은 물음표. 1번마 비천도에는 맑음, 날씨 맑음. 여기에 아나짜리 한 방. 완장으로. 요게 20장 상한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러박스로 명명을 해야 되겠죠? 찍어먹기가 아니고 대가리는 천문신동으로 팔리기 때문에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바로 다음 제주 5경주입니다. 연타로 들려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죠. 날려버려. 날려버려. 제가 요 위에, 역시는 아나짜리 한 놈, 예측권 20장이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아나짜리 한놈 붙여먹자. 그런 의미로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번만 날려버려. 최근에 4연속 입상이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현장에서는
믿어 못 믿어? 대가리가 흔들리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죠. 여기서까지는 대가리다. 2번 날려버려가 일단 대가리다. 이렇게 메모들 해 놓으시고 2번 날려버려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2번 날려버려를 놓고 역시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거 꺾는 게 실력이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어떻게 꺾느냐? 바로 이게 실력입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2번 날려버려를 놓고요. 필요 없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이 대가리로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마지막 상한가 제주 오경주에서 상한가를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증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 실시간 경마 지난주부터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유튜브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 꼭 구독해 주시고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 4, 8, 10, 11. 제주는 1,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먹는 놈이 장땡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뭐가 어쩌니 저쩌니 똥 밟는 소리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경주 끝나고 나올 때내 주머니에 돈이 불었냐 안 불었냐만 따지면 됩니다. 그죠? 이길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